알파와 여러분이 떠올리는 폭약은 어떤 모습인가요? 아마 사람이 심지에 불을 붙인 후 멀리 도망가면 불꽃이 타들어가 불꽃이 폭약에 닿아 터지는 모습을 떠올리실 텐데요. 현대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폭약은 이렇게 단순한 구조는 아닙니다. 그보다는 정교한 기술과 과학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죠. 심지를 사용하는 폭약은 날씨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아 폭발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는 등 작업 환경이 불안정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하고 정밀한 시스템이 필요했는데요. 현대의 산업용 폭약은 불꽃을 붙여 터뜨리는 심지 대신 뇌관이라는 기폭장치를 통해 발파됩니다. 이 뇌관은 폭약이 터지는 시간을 조절하는 지연시간 조절부와 폭약이 터질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기폭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뇌관은 단순히 폭발을 지연시켜 안전거리를 확보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시차를 둔 폭파입니다. 뇌관을 시차를 두고 발파를 하게 되면 발파하는 순간순간 자유면 형성이 충분히 발생하게 됩니다. 자유면 형성이 충분히 발생이 되면 진동과 소음도 줄일 뿐만 아니라 파쇄 입도도 좋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현대 발파 작업에 있어서는 이렇게 시차를 두고 발파를 하게 됩니다. 넓은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폭발을 일으켜야 하는데 한 번에 많은 폭약을 터뜨릴 경우 소음과 진동이 매우 심하겠죠? 하지만 뇌관을 통해 폭파 시간을 달리할 경우 하나의 폭약이 터졌을 때 주변 집안이 드러나 그 다음 폭파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폭약으로 높은 폭파 효율을 얻을 수 있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뇌관의 가장 최신 형태가 바로 전자칩으로 제어되는 전자뇌관이죠. 전자뇌관은 1000분의 1초 단위로 폭발 시간을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고 무선으로도 발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발파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 하나는 끈질긴 연구와 테스트 끝에 전 세계 다섯 번째로 전자뇌관 하이트로닉을 자체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더 정밀하고 많은 뇌관 생산을 위해 전자뇌관 자동화 제작 설비까지 갖췄는데요. 연간 최대 300만 발 생산 능력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레이저 각인, 비전 시스템 등 신기술을 접목해 휴먼 에러로 인한 품질 문제를 최소화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 하나가 이렇게 전자뇌관 개발에 힘을 쏟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성장의 한계에 있는 국내 사업을 탈피해서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체 발파 시스템 및 마이닝 서비스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시스템 개발이 필요했습니다. 그거의 일환으로 전자뇌관 시스템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고요. 그래서 개발하게 됐습니다. 전자뇌관 시스템은 뇌관과 뇌관의 꼬리표라고 할 수 있는 커넥터, 그리고 발파기로 이루어져 있고 뇌관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로거, 그리고 수집된 정보를 통해 발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플래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자뇌관은 각각의 고유 아이디를 가지고 있고 이 아이디는 로거를 통해 수집됩니다. 로거를 통해 수집된 정보들은 플래너에 입력되고 플래너에서는 각 뇌관의 아이디마다 발파 시간을 원하는 대로 설정해주고 이 정보를 발파기로 전달해 최종 발파 작업을 진행하는 시스템이죠. 여기서 로거를 통해 뇌관의 아이디를 수집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로깅, 태깅, 스캐닝. 로깅 타입은 뇌관을 선에 연결함과 동시에 각각의 아이디가 로거에 입력되는 방식입니다. 태깅 타입은 로거의 뇌관과 연결되어 있는 커넥터를 태그함으로써 아이디를 수집하는 방식이고 스캐닝 타입은 QR코드를 스캔해서 각 뇌관의 아이디를 입력하는 방식이죠. 그동안 공사 현장에서는 원하는 타입의 시스템을 개별적으로 구매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주 하나는 이 세 가지를 하나의 시스템에 구성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더 높였습니다. 해외 현장하고 국내 현장의 그 특성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떤 현장에서는 스캐닝을 요구하고 어떤 현장에서는 로깅을 요구하는데 두 개가 다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대응하기가 힘듭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 현장에 맞는 가장 편한 그리고 가장 빠른 작업 방법으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비를 통합하여 개발되었습니다. 전자내관이 실제로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 공사 현장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에서는 주 하나의 하이트로닉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설계공이 어떻게 터뜨릴 것인지 설계를 하죠. 그 다음 구멍을 뚫는 천공 작업을 하고 화약을 넣는 장약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로거에 각각 외관의 아이디를 입력해주고 여기서는 스캐닝 타입을 이용하고 있군요. 그 다음에는 플래너를 통해 각각의 폭약이 터질 시간을 지정해주고 이 정보들은 발파기로 전송돼 발파를 진행합니다. 1. 발파! 주 하나의 하이트로닉 시스템은 현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동해광산은 그 민가들이 많이 밀집하고 있어가지고 발파 진동이나 소음에 굉장히 좀 취약한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자내관을 좀 사용해본 결과 진동과 소음이 상당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일단 결과가 나왔고요. 발파 입도 또한 굉장히 좋게 그 화쇄성이 좋은 걸로 지금 판명이 됐습니다. 전자내관이 그 원격 조종으로도 발파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내관보다 안정성이나 그런 부분에 더 우수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내관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주 하나는 단순히 제품을 제조하고 납품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화약 시장 추세에 맞춰 폭발을 설계하고 진행까지 해주는 서비스, 일명 마이닝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글로벌 화약 회사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광업이 발달한 호주, 미주 지역의 광산 현장에도 활발하게 진출해 국내 마이닝 서비스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이번에 하이트로닉 2 출시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따라가는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시장을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국가 재건을 위해 아무도 하지 않는 다이너마이트를 국산화하고 산업용 폭약 사업을 시작했던 주 하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꾸준히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지금의 노력이 있기에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퍼스트 무버가 되어 있는 주 하나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